언니는 연기하면서 슬럼프 올 때나 뭐 힘들 때는 언제였어요?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. 호흡이 안 맞을 때. 연기가 안 될 때? 그치. 그게 이제 뭐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. 뭐 여러 개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. 준비를 많이 해도 안 될 때가 있고, 또 나중에 보면 그게 날 때가 있어요. 있고.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돼. 언니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 뭐였어요? 무뎌지는 것 같아, 좀. 경험치가 쌓이면서.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, 아, 내가 이때 이랬으니까, 뭐 이럴 것이다. 그리고 뭐 옛날에 이 정도였다면 삶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. 왜 그런 얘기 있잖아. 이 또한 지나가리니. 맞아. 물론 당한 사람, 지금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. 너무 힘든 일이지. 적용이 좀 되게 힘든 얘기죠. 100% 적용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. 근데 예전보다는 강도가 확실히 약한 건 사실이야. 근데 그게 무뎌진다. 나이 먹는 거, 그러니까 무뎌지기보다는 견디는 어떤 내공이 생긴 거지. 근육이 조금 단단해졌다. 코어 운동하듯이. 그래서 나이 먹는 건 정말 싫지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. 맞아. 나도 일하면서 엄청 무뎌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.